전 세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정도인데요. 바로 그동안 미국이 극비로 관리하던 항모 기술을 동맹국에게 공유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계획 중인 국산 항공모함 사업 CVX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프랑스가 판급 항공모함에 탑재할 전자식 캐터펄트인 이멜스 수출을 승인한 데 이어 E2D를 수출했습니다. E2D는 미 항공모함 전투단에 있어서 필수 역할인 조기 경보와 항공 관제 임무를 수행하는 함상형 조기 경보 통제기인데요. 현대 정규 항모를 가르는 기준이 E2D와 같은 조기 경보기를 탑재할 수 있느냐로 갈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E2D는 매우 우수한 꿈의 함재기입니다. 그러나 E2D를 항모에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식 사출기 이멜스가 반드시 필요했기에 한국이 설령 7만 톤 이상의 항모를 만들더라도 쓰지 못할 것이라 평가받았었습니다. 그만큼 E2D는 전략 통제물자에 속할 정도로 미국의 혈맹에게도 잘 판매하지 않던 기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프랑스 수출로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수출을 꺼리던 이멜스를 동맹국에 판매한 전례가 생긴 만큼 미국의 최후방 중 하나인 대한민국 역시 이멜스와 E2D를 구매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E2D 함재기 운용을 위해서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항공모함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는 것인데요. E2D는 일반 함재기보다 체급이 커서 경항공모함에서는 운용할 수 없고 7만 톤 이상의 중형 항공모함에서도 이멜스의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E2D가 아무리 훌륭한 항공기라 할지라도 결국 태생은 외산입니다. 결함 논란으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록히드 마틴사의 F-35A나 5조 원이 넘는 개량 비용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한 보잉사의 F-15K처럼 어떤 문제가 생길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E2D를 도입하면 KF-21 등을 통해 항공기 국산화를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이 다시 외국산 비행기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E2D가 생각보다 문제가 많을 경우 큰 마음 먹고 건조한 한국의 중형 항모가 쓸모없어질 수도 있다며 항모 건조 자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한데요. 하지만 중형 항모에 더불어 이멜스와 E2D의 도입이라면 한국의 선택은 어쨌든 추진해야 하는 게 맞다고 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하는데요. 많은 군 전문가들이 중형 항모와 E2D 도입을 주장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군사 전문지인 네이발 뉴스는 기사를 통해 2020년 11월 4일 E2D 세대의 인수가 승인되었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프랑스가 구입한 E2D 조기경보기는 2030년 란 비우의 해군 항공기지에 도착해 샤를 드 골급 항공모함의 E2C를 대체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미의회는 이미 2020년 7월에 프랑스에 대한 최신의 레이더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한마디로 E2D가 수출됐다는 것 자체가 그리 놀랄만한 이야기는 아니란 것이죠. 그럼에도 프랑스에 E2D가 수출됐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E2D가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입니다. 사실 E2 조기경보기 자체는 상당히 오래된 물건입니다. E2 조기경보기는 1961년에 최초 생산되었고 1964년 배치된 이듬해에는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했을 정도로 상당히 오래된 장비인데요. 하지만 최초 설계부터 레이더 운용을 전제로 한 해상감시체계로 개발되었기에 60년이 지난 지금도 대체제가 없는 명품 기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프랑스에 수출된 E2D형은 협동교전 능력인 CEC의 핵심 체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전장 상황을 공유해서 원거리에서 무기를 통제하는 NIFC-CA 능력입니다. NIFC-CA는 한국말로 직역하면 해군 통합 화력 제어 카운터 에어인데요. 쉽게 말해 해군의 함대가 보유한 강력한 공격 미사일을 공중에 떠 있는 아군의 항공기가 이 미사일들을 제어해 해당 미사일이 갖고 있는 본연이 최대 사정거리를 사용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즉 해군이 해상에서 볼 수 없는 레이더 범위 밖이 적을 섬멸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이 기능 덕에 미사일 때문에 쓸모가 없어질 것이라던 항공모함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었을 정도인데요. 1990년대 걸프전을 전후로 정밀 유도 무기 PGM의 강력함이 알려지면서 대함탄도탄 ASBM이나 초음속 대함미사일 같은 무기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로 인해 항공모함은 적의 공격에 대응할 수 없는 거대한 표적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소련이 미사일 경쟁을 시작하면서 미사일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정찰체계가 크게 발달하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덩치가 큰데다가 속도도 느린 항공모함은 떠다니는 강철깡통이라는 인식이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현대전에서 항모의 중요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것이 미국의 항모타격단 CSG인데요. 현재 미국은 이 항모타격단에 E2D의 조기경보 능력과 F-35의 타격 능력이 결합한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항모 전단에 소속된 함정들을 네트워크로 연동시켜서 항공모함 전단의 지금성과 치명성,
기동성이 극적으로 향상됐습니다. 먼저 E2D가 항모 전단이 들키지 않는 원거리에서 초계 비행을 실시하면서 적 항공기나 수상함을 먼저 탐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E2D가 획득한 정보는 즉시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함대 본부로 전송되고 함대는 E2D로부터 수신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전의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특히 E2D가 현대전장에 가장 중요해진 이유는 화기 유도 능력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E2D는 기존과는 달리 이지스함과 연동된 CEC 네트워크의 터미널을 이용해서 이지스함의 SM-6 미사일을 원격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즉, 수상함들이 자신의 센서로 목표물을 탐지해야 대응할 수 있었던 기존과는 달리 E2D의 네트워크 연동을 통해서 기존보다 훨씬 넓은 지역을 유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상함의 레이더로 탐지가 불가능한 수평선 너머에 있는 표적도 E2D와의 연동을 통해서 함대에 접근하기 전에 요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모 전단은 이런 협동교전 능력인 CEC로 각광받으면서 현대전의 핵심 전력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E2D 조기 경보기는 초수평선 작전과 NIFC-CA의 핵심 전력으로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NIFC-CA 능력을 보유하면서 항모 전단은 매우 강력해졌는데요. 중국과 같이 자국 영토를 낀 상태에서 A2AD 전략을 통해 국토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면 항모 전단을 상대할 적은 사실상 상대가 없는 무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E2D는 항공모함을 구닥다리 수송선에서 현대전의 핵심 전력으로 부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국가라면 누구나 원하는 함재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E2D를 프랑스에 수출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해군의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서 E2D를 도입할 수 있다면 아무리 비싸더라도 도입하는 것은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해군이 E2D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넘어야만 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항모의 크기와 개량 비용인데요. E2D는 처음부터 함재기용을 상정하고 개발했기 때문에 조기 경보기 중에서는 체격이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캐터펄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륙할 수 없기 때문에 캐터펄트가 탑재되지 않은 경항공모함에서는 E2D를 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E2D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멜스를 탑재한 7만 톤 이상의 중형 항공모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근거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바로 일본의 이지모급이 있습니다. 이지모급은 헬리콥터 모함을 경항공모함으로 개수한 함선으로 헬리콥터와 F-35B 수직 이착륙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모함입니다. 일본은 해군 전투력 강화를 위해 E2D 9대 도입을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이지모급은 캐터펄트가 탑재되지 않은 경항공모함이기 때문에 이지모급에 탑재할 수 없었고 결국 해상자위대의 E2D는 지상에서 발진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상기지에서 사용하면 도서 방어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E2D는 항속거리가 짧아 난세이 제도에서 작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의 E2D는 꺼다 놓은 보리자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론에서는 이지모급 대신 E2D를 쓸 수 있는 중형 항공모함을 만들으라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대안으로 진행한 게 육상용 레이더 스파이 7을 사용하는 육상 이지스 레이더인 이지스 어슈어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무산된 적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은 돈은 돈대로 쓰고 장비는 엉망이 된 망군이 됐습니다. 이처럼 근시안적인 계획으로 항모 계획을 추진한다면 우리도 일본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차근차근 중형 항공모함 건조에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맞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중형 항공모함의 추진체계는 두 가지의 추진체계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KDDX에 탑재 예정인 함정용 통합전기 추진은 국산화한 국산 IEP와 SMR 소형 원자로의 탑재가 가능합니다. 즉 핵엔진 추진체계나 항공모함의 상황에 맞는 추진체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전력을 바탕으로 레이더 성능 또한 우수한데요. 차기 함정 배치를 위해 개발한 통합 마스트를 채용해서 레이더의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F-35C처럼 함재기로 쓸 수 있는 고성능의 미들급 전투기 KF-21 보람의 네이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도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차세대 데이터 링크인 링크K와 링크16을 통합하는 한국형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인 JTDLS가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계획대로 진행되기만 한다면 한국의 중형 항공모함은 무장부터 함재기까지 순수 국산화가 완료돼 한국형 협동교전 능력인 KCEC에 필요한 거의 모든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딱 하나 모자란 것이 있는데 바로 E2D 같은 해상 플랫폼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기술이라면 E2D급 고성능 함재형 조기 경보기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A4 레이더를 개발해 이를 잘 활용한다면 E2D를 뛰어넘지는 못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성능의 조기 경보 통제기는 충분히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당장 카이가 준비하는 국산 수송기 개발만 보더라도 이를 잘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카이는 수송 중량 25톤급의 전술급 수송기 개발을 추진 중이며 이 계획이 무사히 성공한다면 그 다음 사업으로 항공모함 이착륙이 가능한
소형 항공기를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산 A사 레이더를 싣는다면 그게 바로 한국형 E-2D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소량 생산으로 인한 단가 상승뿐인데요. 하지만 KCC의 효용성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비싸더라도 한 번쯤은 시도할 만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형 중형 항모에 반드시 필요한 이멜스만 장착이 된다면 한국형 E-2D 조기 경보기 KF-21 네이비의 개발도 결코 꿈이 아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완료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해군은 세계 최강 항모전단으로 평가받는 미국 항모전단의 구성을 우리 국산 기술로 만든 무기체계로 모두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인도네시아가 드디어 실성한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KFX 사업에 미납했던 반납금을 현물까지 끌어다 갚겠다고 했던 인니가 갑자기 KF-21 보라매의 성능을 깎아내리는 보도를 냈습니다. 해당 보도를 낸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자카르타인데요. 그들은 한국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지난 1월 10일 공개한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의 영문 요약본을 인용해 한국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KF-21 기술 수준이 별볼일 없다는 기도 안찰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는 아주 악질적인 왜곡입니다. 또 점수와 순위를 악용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항공기술 역량은 세계 10위 수준이며 이를 좀 더 상세히 나눌 경우 레이더 기술력은 세계 12위로 79점, 고정익기 제작 능력은 세계 11위로 75점에 불과한데요. 그러나 이는 KF-21을 개발하기 이전이며 또 어디까지나 평균값입니다. 또 인도네시아는 이 자료를 근거로 KF-21 보라매에 탑재될 A사 레이더인 성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가 자신들의 실책을 감춰보려는 대국민 사기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군 전문가들은 인니 언론이 이런 보도를 내놓은 것은 인니 정부의 실책으로 인니 국민들이 기대하던 KF-X 사업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니 정부가 여론을 선동하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짓 의혹이라 할지라도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되면 혹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한번 논란이 일어나자 KF-21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면서 KF-X 사업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KF-21의 MWS 부재입니다. 이 때문에 KF-21 보라매는 핵심 방어 체계가 누락된 반푼이 전투기라는 충격적인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에는 인도네시아가 있는데요. MWS는 적의 적외선 미사일을 탐지해 이를 조종사에게 경보하는 체계입니다. 현대 스텔스 전투기간 교전에서 적외선 미사일이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체계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사실 KF-21에는 이 MWS라 할 만한 체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통합전자전체계 EW 슈트 중 일부인 후방 고대역 안테나가 그나마 MWS와 유사한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 정도로는 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KF-21의 성능이 의문스럽다는 기사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KF-21의 폄하를 넘어 폄훼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있는데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중 자국 언론 조나자카르타가 앞장서서 KF-21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조나자카르타는 KF-21에 장착될 A사 레이더의 성능이 의외로 약하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 근거로 우리 국방부가 내놓은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에서 대한민국의 레이더 기술이 취약하다고 분석한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는 말도 되지 않는 헛소리입니다. 우리 국방부가 레이더 기술을 낮춰 평가한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최상급 A사 레이더와 비교할 때의 기준이지 레이더 기술이 전무한 인도네시아가 우리 기술을 폄하할 수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분담금 미납으로 KF-X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없어진 인니가 억하심정으로 한국을 까가내리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이번에 논란이 된 MWS 부재 역시 MWS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KF-21의 성능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도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MWS를 개발해 MWR이라는 이름으로 국산 헬기 수리온에 탑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KF-21 보라매의 설계 초안에도 이 MWS가 있었는데요. KF-21 보라매의 역할을 고려할 때 굳이 필요가 없어 보여 단가 상승을 막기 위해 뺐던 것일 뿐이라는 것이 군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즉 MWS는 일단 KF-21 보라매가 완성되면 언제든지 넣고 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의지대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기능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니에서 폄하하는 바와 달리 KF-21은 정말 많은 고민 끝에 만들어진 체계적인 설계가 들어간 대한민국 국방기술의 결정체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KF-21 보라매에 탑재되는 레이더 신호처리 컴퓨터입니다. 레이더 신호처리 컴퓨터는 레이더가 수집한 데이터를 처리해 정보로 가공하는 체계로 레이더의 성능을 가르는 핵심 체계인데요. 한국은 고성능 상용칩을 적절하게 사용해 성능은 올리면서 단가를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상용이라 약해 보이지만 미국의 최신의 기체인 F-35에 들어간 칩보다 성능이 우수합니다. 사실 전투기의 경보체계는 전투기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레이더 신호 처리 능력입니다. 미사일 경보체계 MWS는 MAWS, MAW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자외선 UV, 적외선 IR, 고대역 밀리미터파 레이더 등을 사용해 근접한 적의 미사일을 탐지합니다. 자외선과 적외선 MWS는 화염과 열원을, 고대역 밀리미터파는 미사일 자체를 추적하는데요. KF-21 보라매와 같은 고정익 전투기 중 이를 채용한 전투기로는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고 F-35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우수한 체계는 F-35에 탑재된 AAQ-17-EODAS인데요. F-35 조종석 바로 앞에 달린 센서를 중심으로 구성된 EODAS는 단순히 적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것을 넘어 발사원점까지 추적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체계입니다. 심지어 기체 곳곳에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구현된 증강현실로 조종사가 360도 어느 곳이든 볼 수 있기까지 합니다. 이는 현대 공중전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요.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간의 교전이 벌어질 경우 근거리에서 적외선 미사일을 이용한 교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상대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런 MWS입니다. 그런데 KF-21 보라매에는 인니의 주장대로 이 MWS가 없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MWS 빼고는 다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전자광학 장비인 EOTGP 포드, 적외선 탐지 장비인 IRST, 레이더 경보체계인 RWR와 통합전자 전체계 EW 슈트까지 현대전에서 전투기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위협을 대응할 수 있는 각종 탐지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MWS만은 탑재되어 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한국의 기술이 부족해 이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미 한국은 MWS를 개발한 상태입니다. 당장 국산 수송헬기 수리온에도 MWR이라는 이름으로 MWS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기어박스, 기체 내구도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수리온이지만 수리온의 생존 장비는 군용 헬기 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생존 장비 관리 컴퓨터 EWC를 중심으로 레이더 경보 수신기 RWR, 체프 플레어 발사기 CMDS는 물론 최신 경보장치인 레이저 경보수신기 LWR까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런 고성능 체계를 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이 KF-21에 MWS를 못 넣을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KF-X 사업 초창기까지만 하더라도 KF-21 보라매에는 MWS 탑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왜 적용되지 않은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군이 ROC를 낮췄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공군이 단가 절감을 위해 MWS의 탑재를 취소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KF-21 보람의 블로거는 우리 군의 계획대로라면 어디까지나 미들급 전투기에 불과합니다. 철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사용해 북한과 중국의 전략 목표를 파괴하거나 F-35A가 수행하는 제공 전투를 보조하는 역할이 KF-21의 주임무입니다. 이에 반해 MWS는 스텔스기를 잡을 수 있는 최첨단 초고성능 적외선 미사일에 대응하는 체계로 F-35A처럼 제공우세를 확보할 때 필요한 장비입니다. 임무대로라면 KF-21에 달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블록3가 개발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별도 장치로 분리되어 있는 EOTGP 포드와 콕피트 앞에 튀어나와 있는 아이리스T를 내장형으로 변경해 KF-21을 완전 스텔스기로 변경하는 블록3 사업을 진행한다면 반드시 국산 MWS는 탑재될 것입니다. 당연히 KF-21 블록3는 F-35와 같은 스텔스 기간 교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블록3 이후에는 수리온에 적용됐던 MWR보다 훨씬 우수한 국산 MWS가 장비될 것이 확실합니다. 외산처럼 타국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고 덤터기를 쓸 필요도 없으니 순식간에 개량이 될 게 분명합니다. 이는 프랑스의 라팔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1986년 첫 초도 비행에 성공해 2001년에야 겨우 배치를 시작한 라팔은 2010년대 이전까지 상당히 성능이 떨어지는 MWS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0년대 중후반에 신형 MWS DDG-NG를 장비하면서 F-35에 비해 살짝 모랄하지만 상당히 강력한 탐지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 덕에 지난 20여 년간 수출 실적이 전무하던 라팔의 수출이 연달아 성공하는 쾌거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KF-21도 블록3를 통해 더욱 강한 전투기로 거듭난다면 세계시장에서 충분히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KF-21은 확장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KF-21은 2026년 첫 양산이 시작되는 전투기답게 미래작전 환경을 고려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메리 무장창을 장비했지만 내부 무장창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공간을 비워놓은 것처럼 개량 편의성에 초점을 맞춰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중 하나가 바로 레이더 신호처리 장비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KF-21 보라매에 탑재되는 레이더 신호처리 컴퓨터입니다. 레이더 신호처리 컴퓨터는 레이더가 수집한 데이터를 처리해 정보로 가공하는 체계로 레이더의 성능을 가르는 핵심 체계인데요. 한국은 고성능 상용칩을 적절하게 사용해 성능은 올리면서 단가를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상용이라 약해 보이지만 미국의 최신의 기체인
F-35에 들어간 칩보다 성능이 우수합니다. 사실 전투기의 경보체계는 전투기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레이더 신호 처리 능력입니다. 어떤 전투기이든 레이더에서 수신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레이더 신호를 처리할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KF-21의 레이더 신호 처리 컴퓨터는 국내 기업 인텔릭스가 제작했습니다. 고속 연산을 위해 OpenCL을 탑재했으며 고성능 FPGA인 벌텍스 7과 서버급 CPU인 제온 D, MXM 타입 GPU인 라데온 28950MXM을 병렬 탑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25테라플롭스의 연산 능력을 확보했는데요. 이는 F-35에 탑재된 머큐리사의 컴퓨터 연산 능력인 17테라플롭스보다 무려 47%나 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사실상 처리 능력으로만 보면 세계 최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장점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상업용 기성 제품을 사용했기에 전용 부품을 사용하는 다른 전투기보다 도입 단가가 저렴하며 개량이 쉽습니다. 새로 출시된 기성 제품 중 호환이 가능하고 우수한 제품을 선택해 바꿔 끼우면 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에 따르면 지금 탑재된 전자장비의 내장 부품들을 보라매가 도입될 시점인 2026년 전후의 부품으로 교체하면 단숨에 10배 이상의 성능 향상이 있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에 따라 KF-21의 탐지 및 추적 능력, 전자전 기능, 공대지 표적 식별 능력, 광대역 데이터 링크, 레이더 신호 간섭 제거 등 각종 추가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F-35의 버금가는 하위급 전투기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요. 이와 함께 다른 전투기 핵심 체계도 국산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도하에 KF-21에 탑재할 보조 전력 장치 APU의 국산화가 진행 중인데요. 2021년을 기준으로 국산화율이 93%에 달합니다. 사실상 모든 핵심 장비는 국산화 개발이 완료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KF-21의 여러 논란은 이미 따위가 성능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준이 아니란 것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의 차기 공대지 미사일 사업을 두고 한국, 미국, 독일의 유명 방산업체들이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불모지라고 했던 공대지 미사일 시장에 한국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국산 경공격기 FA-52 2번 블록 10 개량을 통해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FA-50에 탑재될 미사일을 두고 세계 유수의 업체들이 경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 수백 발 이상을 도입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보니 경쟁이 치열합니다. 각자 장점이 너무 분명해서 딱 하나를 고르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요. FA-50은 훈련기를 개량한 전투기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지속적으로 수출이 상승하고 있는 명품 국산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밀 유도 능력이 부족해 공대지 무장의 사거리가 짧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공격기 편대 편성이 제한돼 기체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번 성능 개량을 통해 지대공 공격 능력 향상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계획을 세계 여러 나라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블록 10에서는 공대지 무기 성능을 강화할 예정이고 블록 20에서는 공대공 무장을 AIM-120 암람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 개량인 블록 10 개량부터 성능 향상폭이 엄청난데요. 스나이핑 타겟팅 포드를 장비해 유도 성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이 덕에 짧은 사거리를 가진 무기만 사용하던 FA-50도 이제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장거리 공대지 공격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FA-50의 무장 탑재 조건이 까다로워 모든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없습니다. FA-50은 파일런의 한계로 2000파운드, 약 900kg 미만의 무장만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공대지 미사일은 이 사업에서 탈락했고 현재는 세 가지 공대지 미사일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요. 영국의 유명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는 기사에서 FA-50에 탑재될 것으로 유력한 미사일로 JSM, 타우러스 K2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을 지목했습니다. 먼저 콩스버그사의 합동 타격 미사일 JSM인데요. 이 미사일의 시작은 특이합니다. JSM의 원조는 사실 공대지용 미사일이 아니었는데요. 처음 이 미사일은 대한 미사일인 NSM이 그 시초였습니다. NSM은 북해의 복잡한 피오르드 해안에서 사용할 것을 상정해서 설계됐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이 미사일이 지형 분석이 뛰어난 데다가 정확도도 뛰어나서 하푼의 뒤를 이어 서방 표준 함대 미사일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유도 성능이 매우 우수해 탐지 유도 장치가 지상 표적까지 인식이 가능해 대지 임무의 잠재력을 보였습니다. 이걸 놓치지 않은 콩스버그사는 대함 미사일뿐만 아니라 트럭에 탑재해 지대함용 미사일로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F-35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목표로 미국 레이시온사와 공동 개발했는데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JSM 미사일입니다. JSM은 길이 4m, 무게 400kg, 탄두 중량 130kg의 소형 미사일이지만 사거리는 고고도 비행모드 적용 시 약 540km까지 공격이 가능합니다. 또 기본 베이스가 대함 미사일이었던 만큼 공대함 미사일로도 사용할 수 있어
하나의 미사일로 다양한 임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함미사일로 사용할 경우 사거리가 180km로 감소하지만 파고 적응형 시스키밍 기술을 통해 수면을 따라 비행이 가능합니다. 수면의 높낮이에 맞춰 저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함선의 피탐지 거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장점은 또 있습니다. 아무리 파괴력이 강하고 사거리가 긴 미사일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요격되면 아무 쓸모가 없는데요. 때문에 미사일이 발각되지 않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콩스버그는 미사일의 스텔스 설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미사일 몸체를 스텔스 형상으로 만들어서 탐지될 확률이 매우 낮고 추적 방식도 전파 추적이 아닌 열영상 시커를 사용하는데요. 전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RWR 같은 전파 탐지에 걸리지 않고 공격 경로를 무작위로 선택하기 때문에 대응하기도 어렵습니다. 즉 감시가 어려워 적에게 들키지 않고 먼 거리에 공격이 가능하므로 항속거리가 짧은 FA-50에게도 장거리 타격 능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JSM을 도입하게 되면 F-35의 내부 무장창에도 장착이 가능해 항공기를 가리지 않는 뛰어난 호환성을 자랑하는데요. 하지만 JSM에는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즉시 빠른 실전 배치는 가능하지만 제작 기술 이전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JSM은 현재 노르웨이, 미국, 호주, 일본에서 사용 중인 미사일로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하는 만큼 콩스버그사가 아직 뽑아먹을 게 많은 미사일이 기술 이전을 절대 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비의 국산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즉시 도입할 수 있는 점은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국산화와 기술 이전의 카드를 내세운 독일 타우러스사의 KEPD-350K2입니다. 사실 타우러스 미사일을 개발한 타우러스사와 대한민국은 꽤나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필요한 시기에 큰 도움이 됐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2003년 F-15K에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로 재즘을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7월 이전까지는 F-15K의 모체인 F-15E 계열에서 재즘의 인터그레이션이 되지 않았고 또한 재즘 개발이 지연되면서 미국에서도 수출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재즘 미사일의 대안을 찾기 위해 물색했는데 이때 등장한 게 바로 타우러스 미사일입니다. 당시 타우러스사도 절박하긴 마찬가지였는데요. 타우러스 미사일은 500km 밖에서 안전하게 적을 공격할 수 있는 훌륭한 미사일이지만 판매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운영국가는 독일, 스웨덴, 스페인, 영국이었는데 생각보다 잘 팔리지 않아 생산 중단의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위해 물색하던 중 우리나라와 교섭하게 된 것인데요. 당시 타우러스는 대한민국을 통해 신규 판매 활로를 넓히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강력한 공대지 미사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른 일사천리로 이뤄졌습니다. 이 때문에 타우러스는 한국의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타우러스 미사일의 기술까지 제공했는데요. 특히 GPS 교란에 방해받지 않는 유도장치, 다중탄두 등 다양한 기술을 제공받아 이를 바탕으로 국방과학연구소가 철용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 판매로 한숨을 돌린 타우러스는 이번에 한국이 FA-50에 탑재할 무장을 물색하자 개량형인 KEPD-350K2의 공동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기존 타우러스 미사일은 길이 5.1m, 중량 1.4톤의 미사일로 GPS INS 방식을 사용해 정확한 명중률을 자랑하고 500km의 긴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미사일의 모듈화를 통해 다양성을 강조했는데요. 미사일 내부에 다양한 탄두를 탑재 가능하고 탠덤 탄두도 탑재 가능해 관통 공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타우러스는 로우급 전투기인 FA-50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미사일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우러스 K2 미사일로 개량해 입찰하는 것인데요. 개량한 미사일은 중량을 크게 줄이면서 사거리는 오히려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기술 이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타우러스사인 만큼 타우러스 K2의 미사일 기술 이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타우러스에게도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보유한 전투기들과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타우러스 K2는 타우러스를 운용하고 있는 F-15K와 FA-50 블록10에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F-35에는 인터그레이션이 되지 않을 예정인데요. F-35의 무장은 미국제 무기가 우선적으로 탑재되어 추가적인 개발 비용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F-35의 타우러스 K2는 탑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향후 국산 미들급 전투기인 KF-21 보라매에는 탑재가 가능하므로 다소 아쉽긴 하지만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결정적인 단점이 아직 남았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의 기술 이전을 해준다 하더라도 결국 외산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동북아 안보 정세를 고려할 때 기술 이전보다 한시라도 빨리 국산 무기 개발을 시작해 자주 국방 역량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들은 하나디펜스의 KASM을 그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KASM은 DX 코리아 2020에서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 KASM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됐습니다. 이 미사일은 FA-50 탑재를 목표로 개발 중인 무기로 로켓산사의 순미사일의 개량형인 순B2를 기술 도입해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제작국인 터키는 항공, 탄약, 전자장비 등 광범위한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한화디펜스도 순미사일의 검증된 성능을 확인하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미사일은 로켓산사가 2006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2011년부터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는 시리아 북부 아프린 일대에서 쿠르드족 반군을 몰아내는 터키군의 올리브까지 작전에 투입되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화디펜스가 도입을 추진 중인 순B2 미사일은 길이 3.6m, 중량 660kg에 약 250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도 방식은 GPS-INS 방식을 탑재하고 있으며 GPS 재밍 시에도 지형 영상을 통한 위치 수정으로 정확하게 공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순B2는 이중 구조를 가진 탠덤 탄두를 탑재했는데요. 전차의 대전차 유탄과 비슷한 구조로 1차 탄두가 폭발한 이후 2차 탄두가 폭발해서 더 큰 피해를 입힙니다. 탄두가 두 번 폭발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강화 구조물도 쉽게 관통할 수 있어 관통 성능이 매우 뛰어난데요. 이외에도 F-35에 탑재하기 위해 내부 무장창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개량한 순-J 버전도 개발한 만큼 F-35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개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로켓산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제작하기 때문에 기술 경험이 쌓여 추후 국산 공대지 미사일 개발이 경험치를 쌓는 이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미사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사거리가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산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극복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 사례로 재즘 미사일처럼 사거리 연장형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재즘 미사일도 초기형은 사거리가 370km에 불과해 성능 대비 사거리가 부족하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즘 ER로 개량해 사거리가 무려 900km까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군 전문가들은 순B2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특히 터키도 순미사일 사거리 개량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사거리 문제는 충분히 개량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KASM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개발 기간입니다. 다른 미사일들과 달리 KASM은 이제 개발이 진행 중인 상태여서 즉시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타우러스의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 중인 천룡 미사일도 2018년에 개발을 시작해 2028년 완료가 목표입니다. 즉 10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KASM은 국산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즉각적인 도입은 어렵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우리 공군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부디 우리 군 당국의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으로 한국에게 가장 잘 맞는 공대지 미사일을 선택하길 기대하겠습니다.